LA 사는 직장인의 주말 일상 시작입니다. 주말은 금요일 퇴근부터 시작이죠. 저번부터 굽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고기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올유캔닛 BBQ집으로 무제한 고깃집입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꽤 유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코리아타운에 이런 올유캔닛집이 많이 있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집에서 가깝고 반찬도 맛있게 잘 나와서 자주 가는 집입니다. 저는 양이 작아서 일반 고깃집 가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요즘 캘리포니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아무리 적게 먹어도 일반 고깃집 가면 가격이 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유캔닛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조그마한 운동장입니다. 어제 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양심상 아침에 운동해줍니다. 그런데 점심에 타미스라는 버거집을 갔네요. LA에선 꽤 유명한 버거집인데 남미 스타일로 칠리가 들어있는 게 특징인 버거를 팔아요. 꽤 헤비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24시간이라 가끔 술 드시고 느끼한 걸로 해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해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렇게 서서 먹고요. 또 주차장이 건너편에도 따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 보이는 거 똥 아니고 칠리거든요? 칠리가 엄청 들어있어서 냅킨 진짜 필수고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레귤러 프렌치프라이 시켰는데 프렌치프라이도 칠리치즈 그 프라이 따로 있어서 칠리 얹어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먹으면 좀 너무 노양심 같아서 그냥 기본했어요. 또 안에 이제 뭐 칠리나 양파, 치즈 피클이 있고요. 가는 길에 보니 사람들이 또 여전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보이는 게 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후추와 망중환입니다. 제 다리 붙잡고 자는 후추예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다리에 쥐날 것 같은데 움직일 수도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후추가 허리가 진짜 기네요. 다리는 짧고 그래도 너무 귀여워요. 일요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아서 카페에서 분위기 있게 있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카페 오기 전에 또 운동했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진짜 운동해서 살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라떼랑 크림치즈 베이글 시켰습니다. 일요일에 점심 겸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 집에서 만나서 가기로 했거든요. 친구 집 가기 전에 참새가 방 앞과 못 지나간다고 복권 뒤틀렸습니다. 아니 요즘 메가밀리언이랑 파워볼 당첨금이 너무 높아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스크래처 사려고요. 여기는 저번에 그 양꼬치집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그 웨이팅이 너무 길었던 다른 양꼬치집이에요. 조금 일찍 왔더니 한가하네요. 오늘은 친한 친구랑 예전에 파티타임 했던 곳에서 같이 일했던 오빠랑 셋이 왔습니다. 이 양꼬치 양 좀 봐. 거의 뭐 떠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거 나름 최신식 기계라서 이렇게 올리면 양꼬치 알아서 이렇게 잘 돌려가면서 구워줍니다. 오이 초절임도 시켰고요. 양꼬치와 빠질 수 없는 칭따오 맥주도 시켰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마라샹궈도 유명해서 마라샹궈 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막 선지랑 새우, 오징어 등 진짜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먹고 헤어진 후에 집에 오니까 후추가 또 머리로 문을 막고 열어주질 않네요. 이제 후추는 제가 오면 이렇게 두더지 잡기 놀이하듯이 제가 좀 놀아줘야만이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후추 머리 힘 진짜 세요. 절대 문 안 열리잖아요. 여유가 있을 땐 이렇게 놀아주는데요. 가끔씩 막 화장실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진짜 막 정신이 혼미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막 후추한테 막 비는 수준으로 엄마 집에 좀 들여보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아, 물론 이제 문을 세게 열면 열리긴 하겠지만 후추 다칠까봐 막 그렇게도 못하겠고 진짜 가끔은 막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정리 좀 하고 앉아서 TV 보는데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까 후추가 저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후추 조금 그 마트루시카? 그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그 안에 막 여러 개 들어있는 그거 같지 않아요? 체형이? 여튼 지금 원하는 게 있어서 저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 사냥놀이 해달라고.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잠시 좀 감상 좀 하다가 놀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주말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언제나 주말은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미 월요일이실 텐데 다가오는 다음 주말을 또 즐겁게 보내려면 이번 한 주를 또 힘내서 보내야 하겠죠? 모두 화이팅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